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반갑습니다. 건축시공 기술사 과목을 강의할 전병현입니다. 우리가 건축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기술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 건설 환경 변화에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지금은 한다 해도 연봉이나 수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이 자격증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시험 범위를 보더라도 감히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도를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건설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격증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격증마저도 없다면은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는 문제도 주변에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데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기술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사는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요령이 필요하지만은 요령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술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맛보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 답안지 작성을 한 세 페이지 정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요와 이렇게 결론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두 페이지 정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또 시험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사항이 기재되죠. 보조 내용 여기에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분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개선사항이라든지 공사와 관련된다고 하면은 시공 중점관리, 중점관리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을 물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빠진다 해도 이 문제 각각 한 페이지 정도 두 문제라면은 두 가지를 질문한다면 각각 한 페이지 정도를 기재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시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또 많은 자료들 박사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교재 여러 교재를 내가 요약을 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해도 결국 요약을 하면은 이 아이템 10가지 전후, 아이템 10가지 전후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 시험장에서 바로 이 아이템 10가지 전후를 빨리 기재할 수 있다면은 그 합격에 가깝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것은 이 아이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템 10개를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보조 설명, 이 보조 설명으로 늘리고 줄여서 이 페이지를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설명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도 없고 또 출제자도 이 답안 채점자도 여기에는 별로 중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적어서 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은 이 아이템 10개를 빨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요령이다. 자, 그러면 그 요령을 어떻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첫째는 그림 방법입니다. 그림 방법. 사실 그림 방법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스케치 하듯이 마음대로 그리지만은 내가 암기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되어지죠. 암기가 되어지는 그림이라는 것이 머리에 형상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하되 반드시 의미가 확실해야 됩니다. 의미가 확실하지 않고 그냥 첫자를 암기했다면은 이거는 시험장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 쫓기고 당황하면은 절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단원별로 몇 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양이 많으면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확장형 방식입니다. 확장형은 어떤 기본 출발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유추해서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요 세 가지 방법으로 무조건 아이템을 빨리 찾는 그 요령을 터득하는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